볼리니 박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립도 안 좋고 회전도 안 좋고 기본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인천에 있는 노라골프 황선준 프로님께 레슨을 받으러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궁금한 게 제가 드럼을 치다 보니까 예. 손가락을 잡고 싶은 거예요. 네, 손가락 잡는 건 원래 좋은 겁니다. 뭐 어디 나온 영상들이나 네. 프로님들마다 다 너무 다르셔서 예.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립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솔직히 힘들어요. 아, 그래서 좀 기술점을 확실히 네, 기술점을 좀 황 프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잡아야지 저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손바닥으로 잡다 보면 생각보다 더 올라가면 이게 생각보다 돌릴 수 있는 제한이 좀 생겨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가락을 잡다 보면 훨씬 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일단 먼저 그립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이 제가 왼손을 드럼 스틱을 제가 많이 평생 치지 않았습니까? 네.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중심을 느껴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. 헤드 끝을 네.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뒤에를 일부러 잡거든요. 아 그쪽을? 네 그쪽을 잡으면은 네네. 제가 이 무게중심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. 초보자다 보니까 네네. 뭐 1년 차인데 네. 근데 이게 짧아질수록 이게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남을수록 무게중심 잡기가 좀 네.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라요.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. 우선 요즘은 손가락으로 처음에 잡았어요. 드럼 치듯이 예, 예.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잡고 네. 이렇게 했었어요. 네. 처음 왼손은. 왼손은 네. 그러다가 손가락이 무리가 왔나 아파서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. 네. 살짝 손바닥이랑 네, 손가락이랑 걸쳐가지고 이렇게도 잡아보고 네. 우선 두 가지를 지금 많이 잡고 있어요. 왼손은 그렇게 잡고 오른손은 왼손 끼고 이렇게 두 손가락 걸치고 이런 식으로 딱 서서 잡은 다음에 예. 와서 이렇게 일단 이제 어드레스로 잡으시면 예. 그렇죠. 지금 생각보다 좀 나오는 구질이 슬라이스인지 좀 훅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좀 왔다 갔다 하시긴 하시나요? 아 중심이 없습니다. 네, 일단은 지금 그립을 잡으시는 부분에 일단은 그 한 끝을 잡아야 되는지 한 마디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. 일단은 저희가 여기 사실은 한 마디 정도 남기는 게 제일 좋은 게 체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만약에 그 끝자락을 이렇게 잡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제어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여기가 살짝 놀 때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거리가 몇 미터 더 나가 끝을 잡는다 해서 더 멀리 나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큰 영향을 안 끼쳐요. 오히려 좀 더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한 마디 정도 남기는 게 훨씬 더 맞아요. 네. 오히려 그렇게 좀 남기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손가락이 아까도 그립 잡으실 때 보면 이렇게 밑으로 잡아요. 그리고 제가 이걸 많이 따지는 게 사람 손은 자연스럽게 쓰다 보면 딱 한번 올려볼게요. 손을.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여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그립 잡을 때 이렇게 열게 되면 벌써 이 팔뚝 자체가 돌 수 있는 제한이 생겨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립을 잡는 게 나한테 딱 맞는 손목도 내가 손목, 사람들마다 손목 살짝 꺾여 있는 거 다르시고 또 드럼도 치시다 보니까 손목이 분명히 어느 정도 더 유연성이 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그립이 딱 손 모양인데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왼손이 이렇게 잡히고 오른손도 이렇게 잡히니까 내가 생각보다 확 덮어치거나 아니면 땡겨서 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래서 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일단은 그립을 채를 딱 일자로 만드신 상태에서 그립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잡는 거예요. 아까 보면 이렇게 네, 밑으로 네, 보이시죠? 네. 팔뚝 자체가 네, 움직이는 네, 다른 도는 느낌이 다르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옆에만 딱 잡으신 상태에서 잡게 되시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주먹 치시면 자연스럽게 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보이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엄지랑 검지가 딱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나 눈을 살짝 보게 돼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은 여기서 살짝 덮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생명선은 첫 번째 맞 이것도 또 옆으로 잡죠. 이렇게 잘돼 인간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네. 여기서 그냥 옆에만 살짝 주시면 돼.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그렇게. 네. 왼손이 안 껴지는 왼쪽
새끼손가락이. 네네네. 그래서 처음에,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릴 때도 있는데, 이거를 꼭 끝까지 안 다셔도 돼요. 살짝만 이렇게 걸치셔도 되는 거예요. 이 정도만. 근데 꼭 이렇게까지 아. 안 걸치셔도 되는 거예요. 이게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이렇게 그립이 잡기 때문에. 예. 네. 이게 제일 중립적인 그립인 거예요. 지금 현재 잡으신 상태에서.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번 손목을 좀 써볼게요. 네. 그러면 훨씬 더 돌릴 수도 있고,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손목 자체를. 손가락을 잡아야지 그 제어 부분도 훨씬 더 크고, 제어 받는 거예요.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더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그립이 자체가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근데 그립이 좋아야지 볼을 다양성 있게 칠 수가 있어요. 네. 일단 그렇게 지금 잡으시니까 좋아요. 아, 하루하루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, 또 내 볼이 어떻게 가냐의 차이에서 사실 그립이 어떻게 잡히는지 사실 예상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보면 지금 왼손은 이 열려서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또 오른손 덮이니까 분명히 우측 어깨가 나가면서 땡기거나 깎이는 볼이 많이 나올 확률이 크게 봅니다. 아, 그러면 제가 처음 잡았을 때는 손을 안쪽부터 그렇죠, 이렇게 잡았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, 네 그렇죠. 이렇게 해서 네, 아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벌써 이렇게 돌아갔네요. 네, 네 그렇게 되시는 네. 거죠. 네. 그리고 오른손도 이렇게 해서 네, 네. 이러다 보니까 또 꼬인 거네요. 꼬인 거죠. 이렇게 그렇죠. 어깨가 지금 많아진 거잖아요. 어 지금 기력 예, 예, 그렇죠. 많아졌어요. 네, 이게 이제 요번에 연습하는 요즘 연습하는 제 그립이고, 오늘 교정해 주신 거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잡은 상태에서 그냥 위에서 옆 네, 옆면으로 어, 옆면 그냥 팔 안 들어가고 그냥 네, 자연스럽게 잡아 옆면 그렇죠. 이 주먹 헷갈리신 이 주먹 두 개만 네, 보이실 정도만 살짝 들어 주시면 되고, 하고 오른손도 좀 처음에는 이렇게만 제가 잡았는데 잡은데, 근데 네. 좀 그렇죠. 다시 살짝 걸칠 정도로만 그렇죠. 네. 아 손가락 끝. 네, 끝나, 네. 네, 이런 식으로. 그렇죠, 네. 와, 지금 어깨가 안 말렸네요. 네, 그렇죠. 오히려 좀 더 편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더, 손목 오히려 더 편하게 돌리실 수도 있고. 아, 네. 오늘의 뭐 포인트는 제가 안으로 밑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안으로 해서 네.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꼬여있고, 그렇죠. 그 오른손도 꼬여서 밑에서 잡고 해서 벌써 어깨에 힘이 그렇죠. 들어가 있네요. 그렇죠. 이렇게 벌써 이렇게 열고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열고 팔을 이렇게 열면서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, 오히려 이렇게 덮어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. 자연스럽게 앞을 네 그냥 편하게 네. 너무 헷갈리시다 싶으면 그냥 채를 놓고 아예 그냥 딱 차례차례 한 상태에서 손 올린 상태에서 다 그냥 주먹을 치시면 아 살짝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눌려 있는 느낌이 좀 나요. 지금 딱 좋네요. 네, 지금 좋습니다. 그리고 그냥 오른손도 루트를 하지 말고 네, 아, 이게 버드시대에서 네,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줘요. 그러다 보니까 보면 어깨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좀 나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괜찮나요? 네, 지금 이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. 자연스럽게? 자연스럽게 아... 이게 딱 붙어있는 게 제일 좋아요. 네, 제일 좋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한호진 프로님 오늘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오늘 뭐 저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. 처음 시작해서 골프를 좀 왔는데 처음부터 그립 때문에 안 돼가지고 하루에 뭐 1시간 연습했던 2시간 연습했던 계속 꼬이잖아요. 그렇죠. 맨날 새로 연습했는데 아 오늘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찾아뵙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아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인천 노라골프 황선준 프로님께서 제 그립을 잡아주셨습니다.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다. 본인이 그립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하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이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런 말은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립의 압력, 잡았을 때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. 멀리 치고 싶으면 그립이 강해야 된다. 책에서는 뭐 새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새를 안 놓치려면 생각보다 보라도 이렇게 안 도망치니까 잡아야 되면 생각보다 그립을 좀 잡아야 돼요. 이게 완전히 놔야 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이 계속 힘 빼라 말씀하시는데 힘 빼서 이렇게 그냥 올려두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 체가 뒤로 체가 못 따라와요. 저희가 이 체를 던져줘야 되는데 체를 던져주기 위해서는 그립에 손을 힘을 주면서 막 보내줘야 되는데 그 헐렁한 상태에서 보내주면 오히려 손이 이런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다들 슬라이스를 많이 치게 되는데
던져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립을 어느 정도 꽉 잡으셔야 됩니다. 또 악수를 하시면 이 상태로 그냥 손을 이렇게 살포시 누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꽉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너무 힘든 부분 같아요, 초보자들. 잡는 등 안 잡는 등 해라, 바나나처럼 누르면 터지면 안 된다, 그냥 뭐 갖다 이렇게 대라, 감각이 필요한 게.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. 이러면서 내가 손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잡으면서 손을 못 움직여요. 그럼 채도 못 움직여요. 채가 생각보다 부위가 있는데 이걸 꽉 잡아야지 내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는데, 문제는 아마추어 분들은 손에만 힘 주는 게 아니고 전완근까지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되다 보면, 근데 이게 아니고 손목도 움직일 수 있으면서 그립을 왔다. 드럼 치실 때 그립을 아예 힘을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 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까? 놓을 때가 있습니까? 이게 또 시청자분이 궁금해 할 텐데, 네. 제가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. 드럼 칠 때 이제 얘를 이렇게 많이. 그죠. 네? 네. 근데 이제 이거 딱 잡아,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, 제가 처음에 배울 때, 네. 그러니까 그냥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던졌습니다. 이거 스틱을 이렇게 스틱 같듯이. 그래서 이렇게. 모르게 놀이니까.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. 본능적으로. 그 뭔지 알죠. 자꾸 프로님들이 잡으라고 그러더라고. 네. 나는 본능적으로 이게 스틱을 던져준 거더라고. 옛날 프로님들 중에 BJ싱이라 있거든요. BJ싱은 그립을 여기 놔요. 이렇게 돼요, 그립이. 백스윙에 놓으신다 하시잖아요. 근데 그 프로는 오히려 임팩트에 그립을 이렇게 놔버려요. 오히려 그립을 확 던져주니까. 오히려 임팩트에 그립을 던지시면 더 멀리 치실 것 같은데. 그분은 프로님이시네. 네. 저는 또 몰리니까. 그립의 압력은 악수할 때 어느 정도 견고하고 좀 너무 세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심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딱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잡으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냥 헐렁헐렁하게 힘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, 네. 어느 정도 견고하게 꽉. 전완근이랑 손목 자체가 제한이 안 될 정도로 그립을 잡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오늘 또 그립의 압력, 선프로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.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습니다. 안녕하세요!